네, 안녕하세요. 건담홀릭의 스트록스입니다. 월요일 또봇 영상 리뷰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준비한 또봇은요, 또봇 어드벤처 Z입니다. 2014년 5월에 61,000원으로 발매된 제품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있네요. 14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또봇 Z의 후속기고요. 파일럿은 여전히 권세모입니다. 또봇 제로를 이 형님 형님하고 부르는 좀 재밌는 녀석인데, 아마도 이 또봇 제로의 파일럿이 세모의 아버지라서 그런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세한 리뷰 앞서서 총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 중에 저는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을 주고 싶었는데 이 SUV 차량을 컨셉으로 한 또봇 Z의 육중함이 더욱 돋보이게 되는 디자인이 됐고요. 가동률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용 무기까지 부속이 됨으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메리트가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체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봇 Z도 상당히 한 덩치 했었는데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프로포션이 됐죠. 이 Z는 에볼루션 모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어드벤처 모델이 후속기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얼굴은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Z도 그렇게 복잡한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만 뭔가 그냥 정말 바이크 헬멧을 쓰고 있는 얼굴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바이저 부분에 붉은색 부분은 미묘한 펄 광택이 있는 파츠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좀 전반적으로 더욱더 메카스러워진 좀 느낌을 하고 있어요. 그 또봇들이 뭐랄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동용 완구를 위시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좀 메카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수트를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어드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저기 뭐 직선이 많은 곡선이 별로 없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척 보기에도 이 얼굴 디자인에서부터 좀 메카 냄새가 많이 진하게 변경된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발바닥에 이 바퀴가 위치하게 되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변신 구조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게 전체적인 하체 비율도 높임으로써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젖힐 수 있습니다. 변신 자동차 모드로 변신할 때는 이렇게 젖히는 건데 이 안에 스프링 기믹이 있다 보니까 제자리로 그냥 탁 하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올린 상태로도 물론 직립을 시킬 수 있긴 한데 조금 키가 줄어들죠. 키 높이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전용 무장 드물죠. 드물게 이 전용 무장이 부속이 됐습니다. Z건인데요 이게 트라이탄에 가서도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무장인데 이 밑면에 방열판이 붙어 있어서 뭔가 색깔도 빨갛고 이게 아무래도 느낌적으로는 또봇 R에 부속되어 있었어야 더 어울리는 무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뭔가 화염방사기 같은. 근데 또봇 R이 화염방사기 들고 있으면 좀 뭔가 모순이긴 해요. 그래도 뭐 화염방사기 내지는 뭐 샷건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무장에 좀 재밌는 기믹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장에 숨겨져 있는 좀 재밌는 기믹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느닷없이 제가 표적을 하나 세워놨는데 이거는 트라이탄의 제품에 부속이 돼 있는 판넬인데요. 이 무게 뭐가 숨겨져 있냐 하면은 자 이런 고무줄을 한 뭉텅이 같이 부속을 해줬어요. 자 이거를 뒷부분에 보이는 요 회색 부분에 살짝 걸쳐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걸쳐줍니다. 일단 걸쳐줘요. 자 이런 식으로 걸쳐준 다음에 요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누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누른과 동시에 이 회색 쬐끄만 트리거가 들어가면서 고무줄이 발사되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이거 발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적이 넘어가지는 않는데 너무 짱짱해서 자 이럴 때는 여러 개를 장전하면 되겠죠. 이 회색 파츠가 길이가 좀만 더 길었으면은 한 10개고 20개고 그냥 걸 수 있었을 텐데 해본 결과로는 3개가 맥스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발사를 한번 해볼게요. 엉뚱한데 맞아. 예,
마음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고무줄을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기믹이 있다는 거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옆에서 보면 자, 뒷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너무 빨라서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날아가기는 해요. 솔직히 탄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발사 기믹이긴 한데 뭐 어찌됐건 이렇게 고무줄 총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좀 싼티 나는 기믹이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기믹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어드벤처 Z 다시 돌아와서 어드벤처 Z의 자동차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봇 어드벤처 Z의 자동차 모드입니다. 기아 자동차 소렌토 R을 어레인지한 디자인이고요. 차체 앞부분에 이 그릴 표현이나 아주 자연스럽게 채색도 아주 칼같이 됐고요. 그리고 이 본넷 부분에 에어덕트, 혹자는 인터쿨러라고도 하는 옛날에 무쏘가 좀 유명했죠. 무쏘 인터쿨러 이 부분에 에어덕트까지도 재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실제 소렌토 R 모델에 이 에어덕터는 없는 것 같던데 뭐 어찌됐건 이 부분도 어레인지라고 보면 될 것 같군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 부분이 메쉬로 아주 칼같이 도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태껏 본 자동차 모드에서의 재현도 중에는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Z도 상당히 훌륭했었는데 어드벤처 Z 이 후속기가 돼서도 상당히 훌륭하네요. 다만 이 뭐랄까 휠 색상이 참 가슴 아픈데 이게 전륜 휠이 변신 구조 때문에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휠 색상 전체가 이렇게 전부 흰색으로 이렇게 해버릴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감점 요인이 있다면 이 부분이네요. 뭐 이 부분 말고도 자동차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전체가 다 갈라져서 팔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유리가 가운데 그냥 쩍 갈라져 있죠. 이거 레이싱카도 아니고 가운데에 베젤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윗부분은 무슨 파노라마 루프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앞부분까지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다 뒤덮여 있는 구조인데도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리얼감은 조금 덜 드는 것 같아요. 뭐 나름 와이퍼도 표현해놨고 다 해놨는데 다른 데는 다 좋은데 가운데 갈라져 있는 거랑 이 휠 부분이 빵꾸 뚫려 있고 흰색으로 그냥 다 칠해버렸다는 거 만행이죠 만행. 이 부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자동차 모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동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머리는 상당히 많이 움직여요. 이게 Z대와 마찬가지로 좌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조금씩 가동 범위가 있어서 상당히 표정 변화를 많이 줄 수 있죠.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가동력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어깨 이렇게 팔 수평으로 벌릴 수 있고요. 안쪽으로도 90도 가까이 꺾을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아래팔 부분을 360도 회전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만 꺾여도 이렇게만 꺾여도 느낌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90도씩이 아니라 45도씩 꺾을 수 있다는 거. 약간의 다양한 이런 포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또봇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랫부분 팔의 360도 회전. 이 부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겁니다. 자, 그리고 허리가 뒤로 이렇게 접혀요. 정말 쓸모없지만 이게 순전히 변신 구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믹이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있다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고관절 움직임은 뭐 상당히 훌륭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 또봇들이 많긴 한데 오히려 뒷버전 모델로 갈수록 좀 고관절 움직임이 형편없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드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그에 비해서 무릎 움직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90도가 살짝 안 되는 각도인데 이 부분을 글쎄요 딱히 뭐 변신 기믹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이 부분에 이중관절 넣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가동률은 아니지만 쓸데없이 이렇게 변신 구조 때문에 앞으로 꺾이는 거 말고 이쪽에 관절 하나 더 넣어줬으면은 참 다양한 포즈가 나올 뻔했어요. 팔하고 조합이 잘 돼서 여러 가지 좋은
액션 포즈가 나올 뻔했습니다. 뭐 어찌됐건 평균적으로는 여타 다른 또봇들보다는 좀 훌륭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가동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변신 기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변신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쉬운 편입니다. 쉬운 편인데 이게 첫 번 시도 때는 조금 헤매실 수가 있어요. 뭐 어찌됐든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바퀴를 접어 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바퀴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서 발끝을 내리면 바퀴가 제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빨려 들어가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주시고, 원래는 다리부터 모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바퀴 때문에 모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부터 해주시고 바퀴를 모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하반신을 살짝 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서 팔을 과감하게 뺍니다. 이건 부러지지 않으니까요. 가운데 이렇게 철심이 뚝하니 있잖아요. 부러지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뚝 뽑아서 일단 팔 뒤로 제껴서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자, 차 옆문이 될 이 어깨 부분에 옆문을 펴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일단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살짝 복잡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자, 뒤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 모양이에요. 일단 앞부분을 합쳐주시고, 자, 팔의 아랫부분을 돌려서 자 윗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자, 어찌 보면 팔 아랫부분이 움직였던 것도 이때를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뒤로 최대한 넣으면서 이 차의 앞부분에 있는 이 주황색 파츠하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다가 낍니다. 들어갈 때까지 이 옆문을 최대한 벌리면서, 자, 옆문도 너무 젖히지는 않으면은 뭐 파손의 위험이 없으니까요. 자, 요런 식의 모양이 돼요. 자, 여기서 차 앞유리가 될 부분을 과감하게 꺾어줍니다. 꺾어서 그대로 앞유리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다리 쪽으로 넘어와서 다리를 접어서, 자, 요쯤 되면 얼추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일단 한번 위까지 완전히 꺾은 다음에 한번 더 꺾어주세요. 그래서 요 빨간색 부분을 이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앞부분이 완전히 만들어졌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차 뒷부분을 또봇 안쪽으로 넣으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요 차 옆문 보시면은, 자, 이쪽에 까만색 훅이 있죠. 까만색 훅을 요 문짝 요 부분에 잠금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끼워 주시면은, 자,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매뉴얼 한두 번만 봐도 익숙해지면 정말 눈 감고도 할 정도로 빠르고요. 자, 이게 역으로 이게 변신이 정말 쉽다는 게 방금 보여드린 장면에서 좀 납득이 안 가시면은 이게 로봇으로 변하는 과정은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릴게요. 문 열고 다리 내리고 다리를 만든 다음에 앞부분을 꺼내면서 차 옆문을 접고 머리를 꺼내고 허리를 앞부분으로 내주면서 상체를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 팔을 이렇게 끼우면 순식간에 완성이 됩니다. 이게 로봇에서 차로 변하는 것보다 차에서 로봇으로 변하는 게 시간상 한 진짜 두 배 세 배는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자리를 착착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설계 자체가 차에 맞춰서 디자인된 것은 분명하지만 변신 구조에 있어서는 차에서 로봇으로 변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 어찌됐건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또봇 어드벤처 Z 쭉 살펴봤고요. 아이캐치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오늘은 또봇 어드벤처 Z를 리뷰해드렸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이 말하는 기믹이라던가 불빛이 나오는 기믹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기본적인 완구가 갖춰야 될 내구성, 가동률, 간편한 변신 구조 등등을 모두 갖춘, 두루두루 갖춘 훌륭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용 무장을 아까 보여드린 이 고무졸 총처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령대에는 딱 맞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짝 국산 완구다운 좀 알량함이 보이는 기믹입니다만 충분히 재미있는 기믹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있는 게. 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담 올리게 스트록스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